차량의 타이어가 고속으로 회전하면서 접지부에서 받은 타이어의 변형이 다음 저지 시점까지도 복원되지 않고 물결 형상의 진동을 발생시키며 결국 타이어가 파괴되는 현상을 뭐라 합니까? 이거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죠? 물결 했으니까 이거 이 정도면 답을 찾을 수 있어요. 몰라도 다 몰라도 웨이브죠 이게. 휠 리프트는 뭐냐면 말 그대로 바퀴가 공중에 뜨는 거예요 이렇게. 예, 그래서 아주 위험하죠. 제동력을 상실하니까. 다음에 노즈 다이브. 예, 코가 다이빙. 코 박는 거 표현하는 거죠. 그래서 브레이크를 확 밟으면 앞부분이 확 쏠리게 되는 이 현상을 말하죠. 예, 노즈 다이브. 스탠드 웨이브 했고 그 다음에 하이드로 플래닝은 예, 수막 현상이라고 부르죠. 예, 그래서 물 이렇게 찰랑찰랑 한 대를 빠른 속도로 70에서 80km 정도의 속도로 지나가게 되면 마치 그 스케이트 타듯이 물썰매 타듯이 쫙 미끄러지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거를 하이드로 플래닝, 수막 현상이라고 하죠. 그래서 요거 지금 문제에서는 물결 형상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4번, 3번 스탠딩 웨이브가 되겠습니다.